국립미술박물관 민속연구과장 이관호입니다. 여러분, 저희 국립미술박물관 민속마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 입구는 미술박물관 민속마을로서 장승동산이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장승과 솥대, 돌탑과 같은 여러 가지 신한대상물들이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마을 입구에는 이러한 장승, 솥대, 돌탑 같은 그 신한대상물들이 마을 입구에서 마을 바깥으로부터 들어오는 여러 가지 그 잡기잡신들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들을 해왔는데요.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장승, 솥대, 돌탑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돌탑이 있네요. 돌탑이라고 하는 것은 선왕당의 그 막 돌을 쌓아놓은 돌무더기와는 달리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마을에 있는 이런 막돌을 이용해서 원뿔 형태로 그 차곡차곡 정성껏 쌓은 신앙대상물을 돌탑이라고 합니다. 이런 돌탑의 위치는 대개 마을 입구 양쪽에 그 위치를 하게 되는데요. 할아버지 탑과 할머니 탑으로 구분됩니다. 우리 민속마을에서는 할아버지 탑이 여기 있고요. 저 효자가 뒤편 쪽에 할머니 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런 마을 입구 양쪽에 세워놓는 이런 돌탑은 재액을 방지하기 위해서인데요. 특히 마을 중앙이나 들판에 세워놓는 경우도 있어요. 이 논에 세워놓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풍년을 기원하는 그런 의미가 강하고요. 또 하나 이 돌탑은 마을 입구뿐만 아니라 마을의 허한 곳, 즉 마을 앞이 뻥 뚫려가지고 뭔가 막 재물이 빠져나갈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 인공 숲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이런 돌탑을 세워서 풍수의 기능을 했던 거죠. 즉 배터 형곡, 행주형 지세라고 하는데요. 마을이 물이 내려오다가 갈라졌다 다시 합쳐지는 즉 배 모양과 같은 것들을 배터 형곡이라고 하는데 이런 마을에서는 이런 돌탑이 돛대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마을 앞이 화산인 경우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서울의 화산은 바로 관악산이죠. 관악산은 화산이라고 해서 이제 삐죽삐죽 바위산으로 이루어진 것들을 화산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그 불이 많이 난다고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화재막이로서의 그런 역할도 합니다. 또 하나 마을 앞에 큰 강이 있어요. 강이 있는데 거기에 나무다리가 이렇게 놔져 있을 때 이 나무다리가 바로 진해와 같다고 그래서 이런 마을을 진해 형국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럴 때는 이 돌탑에다가 위에다가 두꺼비 형상을 세운다든지 그래서 두꺼비는 해를 방지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요. 네, 이러한 돌탑은 마을 입구에 한 개 또는 두 개가 세워지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두 개가 세워질 경우는 반드시 남자와 여자로 구분합니다. 특히 이 남자인 경우를 할아버지 탑이라고 하고 여자인 경우를 할머니 탑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럼 어떻게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구분하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이 탑에 보면은 탑 윗돌에 이 펑퍼짐한 돌을 올려놨을 때를 그런 경우는 할머니 탑이라고 하고요. 그 삐쪽은 탑을 올려놨을 때는 할아버지 탑이라고 합니다. 이 탑의 규모에서 보더라도 탑이 좀 크고 그 다음에 이게 삐쭉하게 올라가는 탑은 할아버지 탑이고요. 저쪽에 보시다시피 할머니 탑은 탑이 좀 규모가 적고 위에는 돌을 이렇게 펑퍼짐한 돌을 올려놓는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 탑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면은 크게 3단 구조로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 기단부, 탑 본체, 탑 윗돌이라고 하는 건데요. 기단부는 지금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잘 안 보이죠. 네, 그런데 밑에 큰 돌을 쌓으면서 그걸 이 탑을 지탱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요. 지금 여기서부터 보시는 이 부분이 바로 탑 본체고요. 저 위에 올려앉아 있는 돌이 바로 탑 윗돌이라고 그러는데요. 저 탑 윗돌은 남근 또는 여근으로 주로 형상화가 되고요. 즉 남근이 올려져 있으면 할아버지 탑, 여근이 올려져 있으면 할머니 탑이라고 하고요. 특히 아까 제가 진해 형국 같은 경우처럼 두꺼비 형상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것은 비보상, 즉 마을을 보호하는 그런 의미에서 저 위에다가 두꺼비를 올려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을에 따라서는 이 돌탑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궁금하시죠, 여러분? 뭐 대개는 그냥 돌로 차곡차곡 쌓고 안에는 뭐 흙으로 채우게 되는데요.
마을에 따라서는 화재 막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을 앞산에 그 화산이 있는 경우에는 화재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화재 막이로서 탑 안에다가 숯이나 솥 같은 경우를 묻기도 하고요.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서는 오곡단지와 밥주걱, 새사랑 같은 경우를 이 안에다가 묻기도 하고요. 재앙초복을 위해서, 즉 마을 바깥으로부터 들어오는 잡귀잡신을 막는다는 의미에서는 부적을 묻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런 탑은 어떻게 불려질까요? 마을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는데요. 남성이냐 여성이냐 또는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규모에 따라서 할아버지 탑, 할머니 탑, 남자 탑, 여자 탑, 내외 탑, 바깥 탑, 안탑, 뭐 큰 탑, 작은 탑 등으로 불려지고요. 존경의 의미로서 어른, 어르신네, 거리 산신님, 당사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려집니다. 특히 탑이 위치한 지명에 따라서는 이곳을 탑거리라고도 하고요. 또는 탑산거리, 당산거리라고도 합니다. 관련 의례 명칭으로 볼 때는 대개 탑재라고도 하고요. 또는 탑고사, 당산재라는 명칭으로 불려지게 되고요. 그럼 이런 탑을 왜 쌓게 될까요? 그 동기는 대개 무당이나 승려 또는 지관, 풍수가 등이 마을을 지나다가 이 마을 앞에 허해요. 여기에 탑을 쌓아야 되겠는데요. 아, 여기는 진해 형국이네요. 여기 두꺼비 형상을 올리는 탑을 올려야 되겠네요. 이런 말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탑재에는 마을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승려나 무당 이런 사람들이 같이 참여하게 되는데요. 촛불을 밝힌 다음에 이 탑을 주변으로 도는 탑돌이를 한다든지 또는 이 탑 안에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감실을 만드는 거예요. 그 감실에다가 선왕당에 모셔지는 새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시기도 하죠. 특히 탑재를 지낼 때는 여기에다가 오방 색깔로 만든 깃발을 꽂는다든지 또는 집으로 만든 오쟁이를 걸어서 풍년을 기원하고 액을 막는 그런 역할을 해왔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돌탑이 지니는 신앙적인 배경은 무엇일까요? 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는 영원성을 갖고 있고요. 불변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민간 신앙에 있어서 이런 돌탑뿐만 아니라 선돌, 이런 바위 신앙 같은 것이 바로 이런 돌탑의 신앙적인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런 돌탑 신앙에 내재된 사상적인 배경으로서는 돌탑에 대한 원초적인 신앙적이 있고요. 특히 몽골의 오보와 계통을 같이 하는 선왕당적인 요소가 있고요. 탑을 쌓는, 즉 조선탑으로서 대표되는 풍수신앙적인 요소가 들어있고요. 촛불을 밝히고 탑돌이를 하는 불교적인 요소, 특히 오방신의 개념을 수용한 도교적인 요소가 이 돌탑 속에는 들어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돌탑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과 유교, 불교, 도교가 어우러진 융복합적인 그런 마을 신앙 대상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마을 입구에 세워진 돌탑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